남자 단체전 경기 결승전 경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포인트 날카롭습니다. 리시브 날카롭습니다. 네트마크 넘어왔습니다. 조금 떴고요. 힘이 들어 걸었고요. 천민영의 포인트. 안태영의 공격. 좋아요. 천민영 빈틈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서비스. 짧은 볼 조금은 뜬. 그렇죠. 포인트로 또 포인트 공격을 퍼붓는 두 선수 힘을 좀 빼봤는데요. 3구 공격 전민혁 길게 서브 3구 역시 길었습니다. 대각선으로 벌어져 그저 걸렸어요. 야 모서리 안태영 받아냅니다. 자 천민혁 선수 리드는 이어집니다. 공격 천민혁의 공 좋아요. 레시브 포인트 천민혁 서비스부터 천민혁을 천민혁 서브 리시브 공 위로 들어 올려 봅니다. 받아냈어요. 이랠리에서 리시브가 안태영입니다. 자 안태영 선수가 포인트로 중앙 쪽으로 밀어붙여 봅니다. 벗어났어요. 중앙 쪽으로 밀어붙여 봅니다. 벗어났어요. 안태영의 서브. 네. 전민영. 안태영이 기선을 제압. 천민혁의 공격이 벗어나면서 했고요. 큰 각도로 벌려 봅니다. 공격 가면 고민서 선수에게 전달이 될 거거든요. 뜬볼 마무리. 야 김주원이 와인드 날카롭게 찍어내립니다. 김주원이 들어올립니다. 목적공을 처리해내고 있는 두 선수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흐름을 오민서 밀어붙이는데요. 김지원 뒤로 물러납니다. 받지 못한 김지원에게 해봤고요. 오민서를 흔들어 보는데요. 자 김지원이 먼저 공격 출발했고요. 대각선으로 벌어집니다. 탑스핀 빗나가 김지원 받아주는데요. 오민서가 힘을 싣습니다. 범실이에요. 백핸드와 포핸드를 섞어봤. 오민서. 그렇죠. 김지원이 받지 못하는 오구째. 곧바로 그런 기술을 잘 해내고 있죠. 예. 오민서의 공격 방어가 됐고요. 김지원 하지만 그 이. 백핸드. 자 오민서 뜬 공 내려 찍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기술력 그리고 성공 확률 이런 능력. 짧은 서브 네트를 막 끊어보면 나갔습니다. 김지원의 공격. 김지원의 리시브가. 오민서 김지원이 역시 김지원 벗어나 김지원의 서브 자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네. 김지원의 공격이 빠져나가면서 11대 첫 게임 출발 서비스는 안사시총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 김지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민서의 서브고요. 안태영의 오민서 따라가고 천민혁도 받아냈습니다. 와. 백핸드. 와.
선 넘기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김주현 서브 쭉 밀어봤는데 볼 백핸드 플릭 받아냈습니다. 건져 올렸고요. 포핸드 마무리 서브 빠르게 받아냅니다. 좋아요. 쭉쭉 뽑아냅니다. 탑스핀 먼저 무너져. 야, 지금 유효하고 있는 산천군청의 공격인데요. 자, 이번 리시브는 자, 천민혁 넘겨봤는데요. 아! 3, 4. 김주현의 푸시 벗어납니다. 자, 천민혁. 짧은 서브. 좋아요.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예. 엔드라인 뒤로 벗어납니다. 등볼 받아냈고요. 넘어갑니다. 안산 시청인데요. 오, 백핸드로 마무리. 게임에서 게임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인데 빠른 득점. 3구 득점. 선취 포인트 직. 신영선 선수에게 당황한 듯한 모습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예. 자, 우주영 선수가 이 공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서비스 오주영. 자, 안영섬의 포핸드 탑스핀. 짧게. 자, 길이를 그렇죠. 조절합니다. 좋아요. 포핸드 탑 스피 바다님. 길게. 좋아요. 자, 한영성. 한영.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세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오. 강도가 상당히 높아요. 백핸드 플릭 오주형이 휘어져 들어옵니다. 쭉 밀어봤고요. 한영선 포핸드에서 백핸드 전환. 자, 지금서 야, 낮게. 와, 서비스 포인트입니다. 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죠. 하이브. 한영섭 서브. 아~ 야. 11. 한영섭의 리드. 네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선취 포인트. 아, 이번에도 넘기지 못했어요. 한영섭. 예. 자, 한영섭 한 점. 등볼 처리 한번 막아내니까 또 한 점이 오네요. 백핸드 클릭을 맞받아 한영섭의 3구 공격. 포핸드 전환. 4구째 맞받아 지명. 아, 좋아요. 한영섭이 5대5 동점을. 한영섭. 아, 공격 오주영. 하지만 빗나갑니다. 선취 포인트! 계속 견뎌봅니다. 한영섭의 공. 오! 탑스핀으로 맞받아칩니다. 안태영이 기선을 제압합니다. 네, 리시브 너무 떴죠. 예. 공격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서 귀중한 한 포인트. 네, 중요할 때 서비스의 모션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공격을 주요시켰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매치 포인트 상황인데요. 안태영 선수가 과연 결정을 지을 수 있을지. 서비스는 천민혁. 천민혁의 공격이 벗어나면서 안태영이 14대 12로 네 번째 게임을 가져갑니다. 네, 오늘 안태영 선수는
정말 본인의 그 공격력을 떨어지지 않고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해내면서 지금 천민 선수를 당황을 시켰거든요. 특히나 또 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본인의 작전을 바꿔가면서 팀의 소중한 1승을 가져다 줬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단식 매치는 안태영 선수가 천민혁 선수를 잡아내면서 이렇게 안산시청이 산천군청에게 1-0으로 앞서갑니다. 자, 정말 뭐 네 번째 게임은 두 선수가 이 피말리는 승부의 진수를 보여줬네요. 네, 지금 번갈아가면서 한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분위기 패턴을 계속적으로 바꿔갔었고요. 천민혁 선수가 리듬을 잡아갔었는데 안태영 선수